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9일 장중 스팟시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스펙타클합니다. 닥터K가 아침 시황을 1시간 했어요.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장 초반에 자 은봉으로 막 빠졌어요. 그래서 아, 오늘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전일 해외 선물 상황을 보면 자, 해외 선물이 지금 없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개인들이 앞전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개인들이 전일 뛰었기 때문에 잠깐 죽이고 다시 갈 가능성 높다, 페이크일 가능성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만한 근거를 제가 댄 것은 오늘 웬만하면 시장 안 죽일 것이다. 왜냐하면 윈도 드레싱이 됐거든요. 6월 말 같으면 반기 결산입니다. 그쵸? 아까 그거는 아침에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면 더 중요해요. 반기, 올 전반기에 대한 결산을 하는 날인데 특별하게 죽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재가 없으면요, 악재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미국 다우 선물도 플러스 0.48% 상승, 나스닥도 0.43% 상승입니다. 자, 시장 죽일 이유 없는데, 자 이거 왜 뺐나? 전일 미국 상승할 때 외국인들이 야간장에서 천기약 정도 매도했고 개인이 천기약 정도 샀어요. 자, 그러면 그거 죽이는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 높다 그랬습니다. 들어 올렸어요. 자,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방송 다 나와있어요. 승현, 거짓말이야?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자, 코스닥 지속적으로 매수세 확대, 그리고 거래소에서 외국인 축소하고 있습니다. 매도세. 그리고 선물 2400계약보다 넘지 말아야 했는데 확대했다가 다시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프로그램도 자, 제가 잘 보자 그랬는데 자, 코스피도 이제 돌려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불었습니다. 보시죠.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 좋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됩니다. 당일 추이. 자, 외국인 매도 많은 거 기관 외국인 다시 걷어들이고 손바뀜 하고 있어요. 개인하고. 이거 손바뀜이라 그럽니다. 방송 같은 데 보면 기관 외국인과 개인의 손바뀜, 이거 말하는 겁니다. 위에서 탑 찍고 바닥 찍고 같이 손바뀌어요. 더 좋은 거, 장 후반으로 가서 갑자기 팍 들어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윈도 드레싱 반기 결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확 막판에 시간 외에라서도 하여튼 종가권에 동시효과권에서도 확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자, 외국계 지속적으로 사주고 자, 이번에는 기관까지도 같이 손바뀜, 자 크로스 했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플러스로 돌려낼 가능성이 있어요. 선물은 보면 자, 수량을 보게 되면 외국계 많이 던졌어요. 초반에 5000계약 넘게. 그러더니 지금 한 4000계약 가까이 지금 걷어들이고 있어요. 자, 뭐 때문에 뺐냐? 여기 상방 보고 어저께 미국 간다고 상방 보고 간 개인들 조지는 겁니다. 아침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들어올리는 겁니다. 자기 갈 길 간다 그랬어요. 밑으로 끝장나게 오늘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페이크일 가능성 높다 그랬어요. 자, 그것까지 맞아 떨어졌습니다. 일단. 그리고 종목들 전부 불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거. 셀트리온 30만원에 사자 그랬거든요. 오늘 그전에는 사자까지는 안 했어요. 오늘 분명히 아침에 사자 그랬어요. 30만원에 여기 나눠서 사자 그랬어요.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2%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9만원 전부 다 수익권을 다 돌았었어요. 셀트리온 헬스 알아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지되면 산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은 좀 머뭇머뭇 했으나 이거 돌려낸 거 보면 아침이니까 여기는 아직 못 돌려냈잖아요. 돌려낸 거 보고 이런 데 서나 이런 데 사면 돼요. 그죠? 브로스입니다. 브로스 전부 다. 하이닉스 브로스예요. 브로스 여기서 사자 했어요. 어저께 장대 양봉입니다. 야, 오늘 지우가 바쁜 모양인데 너 뭐 때문에 채팅 안 남기는지도 내가 잘 아니까 이해한다. 걱정하지마. 그래서 야, 닥터K 입장에서는 오늘 거품 울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종목을 4개를 언급했는데 4개가 다 올라가고 있고 슬슬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전부 다 3%대 날아가고 있고 시장이 뭐 폭등했습니까? 적당하니 이렇게 빠질 때 이야기한 겁니다. 빠질 때. 그러니까 닥터 K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늘 너무 예측이 잘 맞아떨어져서 참 뿌듯합니다. 그리고 전체 전광판 보면 아침에 이거 맨 먼저 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버겁게 양호하니까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거든요. 자, 그 시간 가면서 좀 들어오는 종목, 안 들어오는 종목 있을 거다. 자, IT, 시총 상위 종목들 괜찮고, 조선, 오늘 좀 약세. 건설 괜찮다 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그죠? 철강, 자동차 약간 약세. 바이오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내수 괜찮다 했어요. 내수 그거 하나 빼먹었네. 어저께 가지고 있었던 거 신세계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다 던졌답니다. 다 던졌어. 부러스입니다. 부러스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서 눌림목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깨지길래 여기서 또 조금 들어간 건 여기서 그냥 로스컷 모은 거 조금만 토해냈어요. 그죠? 여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아직까지 모은 건 엄청 토했어요. 이렇게 세밀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자, 최기엽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정확한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괜찮다. 그리고 채팅방에 하나 날려준 거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셀트리온 삼형제. 자, 매수세 한번 보세요. 메릴 린치 35,000, 셀트리온 헬스. 아, 아까 메릴린치 있었는데 좀 빠졌어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 메릴린치 있죠. 제가 그랬어요. 채팅방에다가 메릴린치 아무래도 법인 자금 오다 받은 것 같다. 자, 기관 외국인들이 자체 자금도 있습니다만 오다 받거든요. 뭐 30억치만 사주세요, 100억치만 사주세요. 그러면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하게 어느 정도 물량 채울 때까지는 확안 보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어느 정도 딱 채우면 마지막 물량은 실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서 적당하게 사모았다가 마지막 물량 쏟아 부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위로 벙 떠요? 그러면 그동안 보고 있던 사람들 다 따라 붙어요. 그러면서 위로 탁 치고 가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인정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헛소리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옆으로 잘 버티고 있다. 특히 셀트리온은 위로 가고 있네. 오늘 그 이야기 했어요. 아침에 기업시 들었죠? 최기업시 아침에 본것 같은데. 자, 들었으면 1번. 이건 오히려 위로 가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그래서 셀트리온 그동안 강하게는 이야기 안 하다가 오늘 아 사십시오 30만에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쵸? 거짓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닥터 K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아마 맞췄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분석을 하시라는 말이죠. 자, 이런 장, 시장,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채팅방 회원분들은. 그 전에는 지수를 본 적이 없다. 근데 이제는 지수도 보내요. 해외 선물도 보내요.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닥터K 방송 들으면서 하나하나 참고될 만하다 싶으면 본인들, 그렇게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우, 소설 끝내주지 않나? 소설가. 야, 내 진짜 오늘 진짜 거품 물고 싶다, 야, 진짜. 어디서 감히 여기서 페이클크라고 이야기하냐?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까지 가외 방송에서 이야기했지? 자, 여기서 산 사람들 로스쿨 다 나와. 왜냐면 여기서 물려가지고 밤에 야간에서 물탄 사람 있어. 여기 딱 올라가면 수익 될때말때 버텨. 근데 여기 깨지는 순간 손절 다 나오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야기했잖아. 저점 깨지네. 야, 하방인가 보다. 하방으로 스위칭 한다 그랬어요. 상방 보던 사람이. 그러면 덜 올리면서 끝장내는 겁니다. 위로 가는 것 조져내고 밑으로 다시 들어간 것 조져내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잠시만요. 다른 분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런 과정까지도 다 예측이 적중하니까 제가 거품을 안 물겠습니까? 깔때기 오늘 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어보십시오. 딴거 말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저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면 노력은 배신하지 않고 시그널 대로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거를 지우가 해내고 있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우, 너 혹시 오늘 신세계 파란 거 다시 들어갔냐? 아니면 어저께 셀트리온 파란 거 혹시 다시 들어갔냐?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빨리 이야기해 봐봐. 너 잘하면 셀트리온 다시 들어갔을 것 같은데. 빨리 내용 이야기해 봐. 내 감으로는 네가 들어갔을 것 같아. 셀트리온 다시 파란 거. 신세계 다시 들어갔다. 잉? 또 먹었잖아. 그러니까 얼마? 6,500원이면 6,500원이 무슨 말이지? 아, 끝다리. 여기 들어갔단 말이지? 그래, 뭐, 양호하네. 잠깐만, 이거 왜 이랬지? 갑자기 화살표만 보이지? 그렇지, 그래. 39만 6,500원. 아, 이거 시장 돌아선다 싶어서 이제 들어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잠깐만, 설정이 어디 갔냐. 죄송합니다. 잘했고, 셀트리온 절반만. 야, 죽이네, 니 진짜. 어? 니 죽인다, 진짜. 야, 씨.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잖아, 내가 말을 안 해도. 야, 참, 진짜 죽인다니. 내가 니한테 말안 했어, 그냥. 어? 알아서 들어갈 것도 내가 알고 있어서 내가 물어본 거야, 들어갔을 것 같아서. 야, 잘한다, 진짜로. 너 진짜 성공할 거다, 아마. 네 직업으로 버는 돈보다 더벌 거다. 내 확신한다, 진짜로. 내가. 빨리 나가지 마라. 다 배운 것 같아서. 분명히 이야기한다. 여기서 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분명히 30만 원. 그 전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오늘 왜 갑자기 사라 하지? 참. 사자마자 날랐어, 2%.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기가 알아서 샀대. 야, 왜? 제가 그 전에 여기 오면 사라 그랬거든, 여기. 방송에서 맨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삼행진 닥터케이 책임진다고요. 책임지고 있잖아요. 사야 될때 들어갔으면. 인정? 책임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야, 퍼펙트다, 퍼펙트, 너 진짜. 니 대충 한번 이야기해봐. 지금 며칠 동안에 얼마 벌었는지. 이야기 한400안 벌었어? 아, 앞에 셀트리온은 원래 네가 가지고 있던 거니까 빼고, 일단. 그거 빼고. 지금까지 치면 그럼 한 300, 한50 정도 벌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300 벌었는지. 그거 오래 안 됐어요. 일주일하고 반밖에 안 됐을 겁니다. 매매. 저하고 같이 한 지. 저번 주부터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지우, 맞지? 야, 진짜. 오늘 여친 안 보냐? 아이고. 아, 여러분. 저 다른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 좀 같이 하시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그리고 저돈 벌어드린다 말한적 없습니다. 공부 같이 하자 그랬습니다. 공부 같이 하는 애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공부 같이 하는 애가. 자, 추세선 이렇게 세개끌수 있다, 지우. 자, 세개 넘어가면 좋다 안 좋다? 빨리 적어봐. 좋으면 1번. 단타로만 330. 아직 차이라, 차, 야, 차익 실현 안 했어. 이거, 뭐, 몇 억으로 한줄 아십니까?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으로 330 벌었어요. 일주일 만에. 차. 올라간다가 1번 맞지? 이거 뚫으면 좋다. 셀트리온 삼형제, 메릴 린치가 오다 받은 것 같다고 했다. 이거 뛰어넘으면 어느 순간 날아간다, 진짜로. 어느 순간, 지금 발동 걸었어, 내가 보기에. 이것도 브루스잖아, 지금. 뭐, 1,200원 어떻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 올라가. 내가 보기에 메릴린치, 안, 맨날 사네. 대우, 미래에셋 대우. 맞아, 안 맞아? 맞으면 1번. 맨날 사는데, 내가 오늘 다른 것도 봤어. 이거 메릴린치 있어. 셀트리온도.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었는데, 이거 빠졌어. 순위가 밀려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메릴린치는 자기 자금 내지는 오다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소설 씁니다. 재건 아직 100원 손실. 그거 기다려봐. 올라갈 거야, 아마. 100원 많이 빠졌다, 그지?
그냥 비꼬는 거 아닙니다. 농담하는 겁니다. 이거 올라가겠나 내려가겠나 봐라. 이거 다 만들어 놨는데 양봉이네. 양봉이네. 야, 내가 강요는 안 하는데 좀에 밀리면 매수해라. 이거 89,600원 정도 오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건 잘하니까. 야, 둘이가 가면 얘가 안갈것 같냐? 같이 따라간다니까. 혜림님 반갑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오후에 방송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잘 대응하시고요. 자,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자, 일단 공식 방송은 끝났고요.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저 이름 그냥 간단하게 부르겠습니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기업님, 야, 발음이 좀 어려워요. 제 입장에서. 요즘 계속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크가 전 확신이 있었거든요. 닥터 K가 선물 옵션 7, 8년 넘게 했고, 해외 선물까지 치면 10년 넘 12년 가까이를 선물 옵션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개인은 선물 옵션 회가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그거 해봐라. 그 뭐야, 다른 분보다는 제가 선물 옵션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수 예측을 더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남들을 까는 게 아니라 제 장점만 홍보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게 오늘의 주식시장, 주식기초강의에 있다. 그게 주식기초강의에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요, 제가 가미 지수 저점 예측합니다. 있을 겁니다. 중간에 보면 저 뒷부분에. 굳이 뭐 그거 보여드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있어요. 매니저가 없으니까 힘드네. 전화 통화하지 뭐든 안 끝났나, 지우야. 힘들다. 너이 매매 니 1회부터 니 혹시 1회 뭐 2회 뭐 혹시 니 목록 적어놨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딱 보기에. 여기 있네. 69회. 잠깐 볼까요? 1분밖에 안 되니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중에는 제가 방송을 잘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저점 확인이 나오는 듯 하거든요.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 좀 민감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장 후반까지 다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저점 잡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오늘 외국계가 특이할 만한 점이, 자, 선물을 1조 4천억 이상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계가 선물 1조 4천억을 매도를 하고 있다면 하방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너무 작다. 그리고 콜옵션도 추가로 사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1월 4일 때 모습처럼 죽는 척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들어올리는 그런 페인팅이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자, 나중에 결과는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날이 언젠가 하면요. 봅시다. 이날이 언젠가. 언젠가 왜안 나오지? 1월 21일? 맞겠네. 그 다음 방송이 22일 올라왔으니까 1월 21일 날 어떻게 되는가 보면 되죠. 이날이라 했습니다, 아까. 왜냐하면 제가 상황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방송 그랬어요. 휠에 빠지는데 지가 뭐라고 저점 예측한대요. 그런데 선물을 그렇게 팔아제끼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조건들을 보니까 저는 저점 예상합니다. 여기 딱 21일 딱 지지되는 거 보고 감히 예측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 5일 올랐다니까요. 한, 둘, 셋, 넷, 다섯. 정확하게 다 기억해요. 그래서 너무 또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잘난 척은 아니고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제가 짜릿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찾아뵙겠습니다.